시험 볼때 분명 어제 본 내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. 네, 국내 연구진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.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고로 10분 이상 기억이 유지되지 않는 남자. 정보들이 짧게만 기억될 뿐 오랫동안 유지되는 장기 기억으로 바뀌지 못하는 겁니다.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? 국내 연구진이 장기 기억의 형성을 막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찾았습니다. 쥐에게 강한 전기 자극을 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공포 기억을 학습시켰습니다. 그리고 쥐의 해마를 분석했더니 학습 직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단백질인 NRSN1의 발현이 억제됐습니다. 이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되면 기억을 오래 유지한다는 겁니다. 어떤 유전자들은 기억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들을 선택적으로 없애주어야 기억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NRS1이라든가 ESR1 같은 경우에 그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억제가 되고요. 이 단백질이 억제된 쥐는 공포감에 움직이지 않지만 이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 쥐는 전기 자극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. 즉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그런 유전자 발현의 그 억제와 단백질 합성의 그 억제 작용이 그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그 알게 되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한 단백질을 치매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